유하! 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아프리카TV에서 카트라이더 방송을 하는 BG입니다. 오늘 이 시간에는 중국 카트의 황금마차X 리뷰가 나왔는데 한카랑 좀 옵션이 달라가지고 한번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중국 카트는 뭐 쇼타임인가 글로 줘가지고 우리 티튜브가 받아줬고요. 기본 파츠는 1171입니다. 게이지 충전량이 440인데 한카 같은 경우에는 1471입니다. 1471에 부조 충전량이 540인데 중카는 1171이에요. 맞죠? 게이지 충전량도 한카가 540인데 중카는 440밖에 안 돼요. 이거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옵션이 틀려요. 대신에 중카 옵션이 낮지만은 또 333 만들면 개 빨라지거든요. 차 이게 가능해요. 이거 하면 333 만들면 개질입니다. 자 기본 파츠로 리뷰해 보겠습니다. 자, 기본 최고 속도 같은 경우에는 210이네요. 210. 기본 최고 속도 210이고요. 209까지 살짝 떨어지고요. 와, 209까지 떨어지네요. 209에서 210 사이. 자, 고개를 흔들거리면 기본 최고 속도는 몇 달이 나올까요? 한 215 나오겠죠? 안 가네. 23이네요. 23. 고기를 흔들었을 때 23. 부서 최고 속도 보겠습니다. 고기 흔들지 말고. 299까지 나왔네요. 300 안 갑니다. 자, 고기 흔들어 볼게요. 이번에는. 드립감은 똑같아요. 한카랑. 고기를 흔들었을 때 301까지 나오네요. 302까지 안 나오나? 302, 302까지. 자, 이번에는 드리프트 감소 한번 체크해 볼게요. 한카의 황금마차도 궁금하시면 영상 앞전에 있을 거는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 돼요. 자, 드리프트 감소. 131, 138, 137, 136, 133, 138, 131에서 139 사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동화에서 톡톡이 속도 체크해볼게요. 빨리 나왔어, 톡톡이. 톡톡이 맞아요, 근데. 320 정도가 최대인 것 같아요. 자, 안정성이랑 뭐 그런 거는 다 똑같고요, 여러분들. 볼 필요가 없고요. 천막이랑 그거, 천막 끌기랑 그 접지력이랑 이런 거 좀 볼게요. 뭐, 물론 같은 황금마차이기 때문에 다를 이유가 딱히 없거든? 확실히 게이지 괜찮네. 차이 심한데? 1mm 좀 빡세네. 중카의 황금마차 1mm 빡세네요. 드립감은 똑같아요.
중요한 게 여러분들 중카에다가 파츠만 레전드 파츠 해갖고 제가 파츠가 많이 없어서 당연히 레전드 파츠 끼울 수가 없는데 레전드 파츠 막 한 5이상에다가 333 강화까지 한 황금마차를 타면 개 쩔 것 같아 얘들아. 그냥 333 달면은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여러분들 보여드릴까요? 초반에 어떻게 되냐 이렇게 돼.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한카는 보통 처음에 원커팅하고 채운 다음에 딱 가는데 중카는 그니까 그냥 여기까지 쭉 가서 이렇게 드리프트야 이맵 같은 경우에는. 근데 황금마차를 탄다 그럼 또 틀리겠죠. 한카는 한 번에 쭉 못 가. 333이 안 되니까 그래서 멈춘단 말이야. 여기서 멈춰 이미. 그러다 보니까 원커팅을 해야 돼. 이해지? 333 차이가 진짜 크다. 333은 뭐냐면 이제 출탈변 333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습니다. 원래 이렇게 해야 된다 말이야. 맞지? 333 받고 그런 다음에 레전드 파츠 끼면 개쩔겠다 이거. 자 다음에 제가 아이디 빌려가지고 333의 레전드 파츠 박은 거 한번 333의 레전드 파츠 박은 황금마차야 중카 시리즈 한번 시승해드릴게요. 아 근데 개충이 노답이다 진짜. 44시기라구나 물 차이 안 날 줄 알았는데 하다. 그래도 좋네. 여기에 레전드 파츠를 전부 다 끼고 333을 강화하면 와 미쳐버리겠네. 자 뭐야 이거는. 근데 4분 뒤에 한번 볼게요. 저 받아가지고. 아이씨 방이 없냐 공방. 망했노 중카. 공방하면 달릴래 했지만 방이 없네. 당장 잠수인가 얘. 야 중카는 잠수밖에 없냐 무슨. 게임하는 방 없긴 하나 다 잠수고. 야 게임하는 방이 없어. 싫어야 이거.
자, 아무튼 이렇게 해서 오늘 황금마차 X 리뷰를 했는데요. 한 칸보다는 살짝 안 좋다는 점 참고하시고, 다음 시간에는 제가 중국카트 황금마차 333을 만들고, 강화 333 만들고, 레전드 파츠까지 끼워가지고 한번 시승하는 영상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시간 나면은 프로 라이센스로 중카 깨는 거 한번 유튜브에 올려드리도록 할게요. 영상은 여기까지. 유바